같습니다. 강길희 선수의 스타일을 첫 경기 보고서 상당히 신한은행 거의 첫 경기 적응이 잘 됐다는 생각을 받았는데 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현재까지 순위를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. 이제 5라운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번 주 토요일이면 끝이 나게 되는데요. KB스타즈가 단독 1위입니다. 한 게임 반차로 우리은행과의 승차를 계속 벌리고 있고요. 우리은행은 계속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. 아무래도 오늘 경기를 패하게 된다면 우리은행의 정규리그 우승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. 이제 두 게임 차로 승차가 벌어지는 거니까요. 우리은행은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고요. 네, 그렇죠. 신한은행은 7연패 탈출에 성공을 하면서 시즌 4승을 챙겼습니다. 일단 신한은행은 뭐 앞서 있는 팀들의 승차를 줄이는 것도 줄이는 겁니다만 신한은행이 남은 이 리그 일정을 어느 정도 만족을 하면서 정리를 하느냐 그 경기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내년 시즌도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을 얼마나 잘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시즌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네 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요. 우리은행이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. 지금 뭐 1, 2, 3, 4라운드 각 라운드마다 우리은행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의 모습들이 다 지금 다른 선수였거든요. 그만큼 네, 고른 활약이 있었던 신한은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흐름이 조금 떨어진 상황이란 말이죠. 체력적인 부분을 퍼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과연 3연패에 성공할 수 있지. 2연패 때도 상당히 좀 3연패 과연 갈 것인지 좀 걱정. 3연패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. 시즌 기록을 드리겠습니다. 67.4점을 넣고 있는 우리은행. 신한은행은 일단 득점과 실점의 이 갭의 차이, 득실 마진이 가장 큰 팀이 되겠습니다. 실점에서 눈에 띄게 실점까지 시작하면 네. 자, 할 수가 없죠. 신한은행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문제점이 이 17.4점인데 연패 기간 동안 좀 늘어났단 말이죠. 네, 유성임 이후에 가점까지 한 경기도 있었고요. 네. 어찌 보면 수비가 잘면서 수비롤을 하고 경기 운행이 계속 안은 상황 토마 선수까지 약간 덮치면서 지금 3연패 빠져 있습니다.